자,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투자 구루들, 투자 현인들을 모시고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데이 모닝 마켓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86번가의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월요일 아침에 오늘 정광우 대표님을 긴급하게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자,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시장, 뉴욕 시장이 무너졌고, 오늘 우리 시장도 지금 이제 조금 한 3시간 있다가 개장을 할 텐데, 너무나 좀 긴장되고 두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 CPI 발표 8.6%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 시장에서 예상은 8.3%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안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전에 8.5, 그다음에 8.3, 그리고 이번에 8.3이나 혹은 중간값은 그보다 조금 낮은 8.2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은 조금씩 네. 내려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기대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완전히 무시하고서 네. 오히려 가속도를 내서 8.6%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웠었고요, 개인적으로도요. 그리고 세부 항목들을 따져보았을 때에도 뭐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유가 같은 요인들, 네. 그다음에 뭐 재개방, 경제 재개방 관련 요인들 뭐 이렇게 나눠보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들. 그런데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수치들이 높게 나오고 있는 점에서 소위 저희가 인플레라는 것은 심리가, 그 기대 심리가 만연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다, 그 고삐가 풀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런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나온 숫자도 좀 고삐 풀린 그런 뭐 전방위적으로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딱 보자마자 나쁘게 느꼈고 장중 내내 계속해가지고서 매도세가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시장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8.6으로 찍혀버리니까 시장 시작할 때부터 그냥 개파락이 나와버렸고 그 뒤로도 계속 매물이 추가가 되면서 하락폭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장의 상황이었는데 그럼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유가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파월 의장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네. 뭔가 이제 조금 너무 올라간 것들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면 중고차라든지요. 아니면은 항공권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게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혹은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중고차 올라가 버렸고요. 그다음에 항공권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자릿대 숫자가 계속 전월 대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높은 숫자가 나와버렸거든요. 이런 점들은 예상치 못한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좀 꺾이지 않을까 싶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과연 연준이 긴축을 해나간다고 해가지고서 이런 숫자들이 쉽게 잡힐 수 있을까? 그런 걱정까지도 나오면서 결국에는 침체하고 인플레가 합쳐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여기까지도 걱정들이 조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유가가 많이 올라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CPI 발표의 뭔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미국 시장도 더 큰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아까 뭐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CPI가 약간 이제 꺾이는 듯한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 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 봐서는 정점론은 이제는 완전히 좀 용도 폐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뭐 앞서 사실 여러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좀 정점론에서 멀어졌다 이제는 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 숫자를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작년에 기저가 좀 높으면은 올해는 좀 낮게 나오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네네. 소위 저희가 이제 기저 효과, 뭐 역기저 효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점에서도 지금 조금 불리합니다, 당분간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희가 인플레가 녹기 시작한 게 4월부터인데요. 그때 당시에 리오프닝, 그게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그렇게 6월까지 갔다가 7월부터 갑자기 델타가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리오프닝 관련주가 그때 그쵸.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다 내려갔었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10월부터는 오미크론이 오기 시작하긴 하지만
좀 약하다라고 해가지고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7에서 9회 사이가 기저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7에서 9회 사이를 지나가는 구간에 과연 소비자 물가 발표되는 것들이 낮아질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최소한 저희가 뭐 가을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내려가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제 가을까지는 어쨌든 계속 좀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쨌든 지난주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또 가장 큰 이슈가, 이벤트가 역시 FOMC 회의인데 이 CPI가 발표되고 나서 아마 연준에서도 뭔가 스탠스를 정하겠죠. 정하고 있겠죠. 머리를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러면은 결국에는 빅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엄청나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 그런 의견을 낸 그런 글로벌 IB 기관이 있습니다. 네. 75BP 얘기를 바로 금요일에 숫자를 보고 해버리시더라고요. CPI를 네. 보고서.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제 그 배팅에서는 국채 선물, 미국채 선물 시장에서 봤을 때에는 75BP 인상은 기본 가정이 아닙니다. 여전히 50BP로 보고 있고 네네. 그런 이유는 연준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회의에서요. 6월하고 7월에는 50BP 네. 그리고 8월은 잭슨 홀로 쉬어가고 9월 달에 가서 그동안 나온 5월, 6월, 7월, 8월의 데이터들을 보고서 과연 또 50BP로 올릴지 아니면 25나 0으로 그러니까 안 올리는 쪽으로 갈지를 네. 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시장에서의 예상은 이번에도 50, 다음 달에도 50, 요 정도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9월이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9월에 대한 톤을 과연 높일 것인지 아니면은 뭐 한 대 정도 숫자가 좀 더 높게 나온 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아직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해서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신중론을 펼칠지 그 점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을 어쨌든 주목해봐야 되는 9월에 대한 코멘트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자 여기에다가 일단은 뭐 연준이 긴축을 시작을 하긴 했잖아요. 금리도 이미 올리고 있고 MBS와 관련해서 감축 계획 뭐 이런 것들도 6월부터 이번 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충격 완화책으로 좀 이 펜스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 QT라는 것 그 자체가 시장에는 좀 안 좋은 기억이 그렇죠. 있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게 QT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QE부터 양적 완화부터 생각해야 될 텐데 양적 완화라는 것을 왜 했냐면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제로까지 가서 추가 부양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쓰는 것이거든요. 네네. 즉,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역할을 이제 기능을 담당을 했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QT를 한다는 건 반대로 사실상은 이게 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금융위기 때의 사이클 때 보시면 2017년 9월부터 QT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런데 QT의 금액을 점점 늘려가는 것과 그다음에 그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동시에 나왔던 게 2018년이 되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이 20% 하락을 했었습니다. 동시 긴축이 오게 되었을 때의 시장에 미치는 갑자기 이제 유동성이 메마르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QT를 시작할 때에 과거와 같은 실수를 좀 반복하지는 않을까. 이번엔 과연 연준이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 섞인 시선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돈이 말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점점 조성이 되고 있고 자, 문제는 여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유럽 쪽에서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7월부터는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9월에는 뭐 더 올릴 수도 있다. 유럽에서도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전 세계 시장이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중앙은행들에 대해 가지고서 관심을 가지고서 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고요.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매파적으로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음을 네. 느끼실 텐데요. 사실 그래서 ECB 같은 경우에도 매파들의 그 위원들 사이에서 매파들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 결과에 대해 가지고서 미리 좀 알 수가 있었죠. 이 정도의 매파성은 나올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당장에 중단이 되고 7월 1일부로요. 그다음에는 7월에 금리 25BP, 그다음 회의가 9월입니다. 9월 회의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25 혹은 그 이상, 50에 대해서 충분히 코멘트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중앙은행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든 아니든 이제 그 이번에 매파성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이제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앙은행에 대해서 긴밀하게 관찰하시던 분들에게도 이번에 매파성이 추가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하면 이런 식으로 긴축의 강도를 높여 나가게 되면 유럽은 나라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남유럽은 펀더멘털이 약합니다. 보통의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 긴축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에는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뭔가 좀 지원책 같은 프로그램을 미리 마련해두고서 나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대처가 없이 일단 금리를 인상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유럽 국가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날 이제 장기물 금리가 20bp 이상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와 같은 남유럽 문제도 우리가 조금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게 된 거고요. 당장에 이번 주에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이런 게 전혀 금융시장에 영향을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아닌데 저희가 이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또 스위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가 무려 마이너스 0.75% 기준금리입니다. 근데 여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예상을 넘어 계속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서프라이즈하게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이건 공통적입니다. 모두가 지금 아주 매파적인 길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긴축 정책을 빠르게 지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금리를 또 인상했고 앞으로도 계속 7월에도 또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을 하면서 뭐 연말까지 계속 올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미국 금리와 역전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아마도 연말까지 계속 금리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한은행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한국은행의 기본 방침은 좀 따라간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기본적으로 뭐 50bp와 같은 빅스텝을 밟겠다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방향성이 미국이 빠르게 긴축을 해나가니 우리도 그 어느 정도를 따라가는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에는 이미 선제적으로 좀 올려놨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폭을 좀 작게 해도 괜찮기는 합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뭐 CPI가 대단히 높게 나온다든지 미국에서 긴축의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빅스텝의 가능성이 이제는 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최근에 저희 그 신임 총재 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아니면은 부총재 뭐 이런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는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스텝을 생각을 하시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데이터에 따라서 만약에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가 너무 높다면 혹은 우리가 물가에 가장 영향받는 요소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도 빅스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금리 인상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시장은 부담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2600선이 깨져버렸는데 미국의 CPI가 주말 사이에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오늘 시장도 큰 좀 출렁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여기에 따라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약세장이 오게 되면은 대응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주식을 잘하시는 분이든 뭐 경험이 많은 분이시든 그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약세장은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은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 다른 쪽으로 좀 헷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내에서 방어줄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일단은 생각하시기가 쉬우신데요. 그렇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이 약세장이 왔을 때에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 그냥
그냥 뭐 그 포지션을 푸는 거죠. 현금의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일단은 좋으실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미 투자된 것들 손실이 네. 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나중에 기업은 결국에는 성장을 이뤄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이나 향후에 들어오시게 될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아직은 투자하시기 좋은 환경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빚을 내서 하신 거는 뭐 하락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렇죠. 상승 때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듯이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빚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빚 내서 투자하는 거는 절대 금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뭐 물려있는 종목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팔 수는 없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다른 이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들어오는 현금들을 무작정 지금 뭐 저가 매수한다고 매수하시는 것들은 좀 피해야 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 현금을 쌓아두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정광우 대표가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해외 쪽에서는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코멘트들을 들어보면서 정광우 대표와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셀러브 마레츠 최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셀러브 마레츠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희생은 불가피하고 역시나 경기 침체도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UCLA의 선임 경제학자인 레오 펠러는 스펙트럼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해서 8% 넘게 상승하고 labor markets being extremely tight. 노동시장이 극도로 타이트해지는 경제 둔화를 예상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단 노동시장이 좀 얼어붙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지만은 2023년 중반에는 a deep economic slowdown, 리스크가 높은 아주 깊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겠지만은 20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이렇게 내놓았는데요. 과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뭐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다라는 예상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금리 인상기에 경기 침체를 피한 사례 자체가 드뭅니다. 50년대 이후에 그 이제 금리 인상기가 총 14번이 있었고요. 그 중에 11번이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피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기가 언제 정도일 것인가 요 정도를 저희가 가늠하고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과거의 성공 사례들에 그래서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좀 소프트 랜딩 했던 것처럼 요번도 될 수 있지 않을까인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기대 심리가 미처 자리도 잡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빨리 올려버리고 그다음에 침체가 오려고 할 때 다시금 금리를 내려버리는 그런 아주 기민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게 네네. 60년대, 80년대 그리고 94년, 5년 이때 당시 연준이 했던 행동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늦었습니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서 시기의 문제이지 침체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다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무슨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나 아니면 모건 스탠리나 심지어는 그 일론 머스크 CEO까지도 네네. 침체에 대해 이야기를 그쵸. 하고 있는데 이미 머스크의 경우, CEO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 트위터에서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이르면 올해 봄이나 여름 정도에 침체가 올 것 같다. 사실 미국 GDP가 이미 1분기에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2분기 지금 예상치도 GDP 성장률 1% 미만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네. 까딱 잘못해버리면은 이게 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저희가 한 7월에 나오게 될 그 2분기 미국 GDP 데이터에서 빠르면은 저희가 침체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수준까지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좀 나빠지고 있다.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안 좋은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를 해외의 이 셀럽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일단은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들이 많은데 그게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광우 대표님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셀럽, 마지막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시장의 이목은 다음 페드의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사설 기사를 한 가지 냈는데요. 국내 언론에서도 이 기사를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준의 9월 FOMC는 다음 통화 정책의 The Key Pivot Point, 핵심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 사설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 인플레이션이 2% 가깝게 내려올 것으로 보는 당국자는 없지만은 일부는 내년까지 It is achievable by next year.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는 사설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다음 9월 FOMC에서 과연 페드는 어떤 이야기를 내놓고 과연 월스트리트 저널은 왜 이번 9월 FOMC가 핵심 전환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스튜디오로 마지막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이 FOMC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요? 일각에서는 이 FOMC가 회의에서 이제 9월 정도가 되면 금리 인상을 약간 멈출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언급들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이 나왔을 때 이야기였는데 그건 이제 역시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래서 요 날짜를 제일 먼저 봤습니다. 네네. 보니까 지금 요 사설이 6월 6일에 나왔었던, 그러니까 CPI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과 후가 지금 많이 나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원래 9월에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아주 이목이 집중되었었느냐라고 네. 해보면은 지금의 계획된 대로 금리를 올려나가고 QT를 몇 달간 해 나가면은 그러면은 9월 회의 직전에 이제 미국의 금리가 사실상 한 2% 정도 내외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미국이 말했던 연준이 말했던 중립금리 2에서 3%에서 하단에 들어오게 되니까 네. 만약 이때에 가서 조금 열기가 꺼트려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은 이제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속도를 많이 늦추거나요. 그러면서 실제로 연준 위원 중에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에는 9월에는 이제 멈춰야 된다. 포즈, 잠깐 멈춤이 네. 있을 거다. 그런 이제 희망 섞인 말도 했었는데 지금처럼 사실 이렇게 그 숫자가 높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그보다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전환점이겠죠. 계속해서 그 타이트닝의 속도를 유지해 나가거나 혹은 더 가속도를 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회의가 9월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9월이 중요한 것은 뭐 사실이고요. 네. 그때까지 나오는 데이터는 계속해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9월 FOMC 회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정광호 대표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9월에 어떤 스탠스를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코멘트들이 7월 FOMC,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한번 코멘트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결국에 9월이 뭔가 또 앞으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시기라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먼데이 모닝 마켓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자세하게 이 미국 상황 글로벌 증시 이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화 대표는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네네. 뵙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달에 또 이 시장 이슈 자세하게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